최근 코미디언 김시덕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뺨을 맞았던 사연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 때린 동기로 유튜버 김기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기수는 해명할 것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동기 김영삼까지 등장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기면서 그를 옹호했습니다. 지난 15일 김시덕 개인 유튜브 채널 시덕튜브에는 시다운 코미디 드러는 봤나? 동기 집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김시덕은 KBS 16기 공채 코미디언 동기 A씨에게 뺨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김시덕은 위계질서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A씨가 선배들이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며 김시덕과 동기들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시덕은 우리 동기들이 대체로 착하다. 정명훈, 김인석, 허태희 딱 그때 맞은 멤버라고 동기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기들 중 유일하게 연락 안 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본 게 재훈이 형 결혼식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시덕은 A씨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앞서 동기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16기 중 김영삼, 김기수만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삼의 병원에 김시덕을 포함한 동기들이 방문한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A씨를 김기수로 추측했습니다. 김시덕의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김기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기수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추측성 글들, 조롱, 악플, 패드립, 성드립, 그만들 좀 하세요라며 해명할 것이 아직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수는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 게 유튜브 컨텐츠입니다 라는 영상에 게재했고 영상 설명에 가스라이팅 콘텐츠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콘텐츠고 유튜버라고 합니다라는 김시덕을 저격하는 듯한 내용의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언급되었던 김영삼까지 등판해 김기수의 영상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김영삼은 힘내라. 이 와중에 방송 안 해.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지겠지. 구독자도 만내라며 김기수를 위로했고 김기수는 김영삼의 댓글을 고정시켰습니다. 김기수는 김영삼의 댓글에 고맙다 친구 다 밝혀지겠지. 그때 되면 미안한 마음 가지는 손가락들 많을 거다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김영삼은 밝히긴 뭘 밝혀. 아 웃긴다. 어쨌든 나랑 누구누구는 네 편이더라. 꼭 누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한참 웃었네라는 의미심장한 댓글을 달며 김기수를 옹호했습니다. 김영삼은 이어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막 댓글 다는 게 참 그래서 용기 한번 내봤다라는 댓글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기수의 유튜브 채널에는 여전히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